광주 송정역으로 향하는 승객들을 기다리는 셔틀 열차. 좀처럼 이용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총 161석 열차에 채워진 자리는 10석 남짓. 운행을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열차 이용객은 하루 평균 300명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셔틀 열차는 호남 KTX에 이어 SRT까지 고속열차 진입이 무산된 광주역 인근 주민들을 위해 광주시가 선택한 차선책입니다. 더불어 광주역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기대와는 크게 다른 현실입니다. 셔틀 열차 그놈 다닌다 그래 조금 기대는 좀 했거든요. 근데 막상 성급한 생각인지 몰라도 아직은 좀. 우리 속은 모를 거야. 다 아무도 몰라. 손님이 없는데 광주역에 아무 효과 없어. 셔틀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이용객이 하루 800명, 그러니까 열차당 승객이 27명,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지 않으면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로서도 그 적자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또 철도공사에서도 운행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승객을 많이 확보하지 않는 이상 또 장차 운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셔틀 열차가 광주역 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인지 오는 8월이면 사라지고 말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